사실 제가 그 인문학 특강 2030 인문학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걸어놨지만 사실 이 인문학 특강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그 역사적 기념일이 조금 겹쳤어요. 그 역사적 기념일이 조금 겹친 게그 성리학 계열 중그 사림 계열의 중시 조격인 김종직이 죽은 날이 어제였어요. 원래 그래서 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 그 음질이 그 스튜디오 프로그램 때문에 좀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왜 디스 문화에서 다루느냐? 예. 네. 이 사람을 디스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조의제문을 썼어요. 조의제문을 쓴 이유가 이 당시 그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조선 세종대왕 때 태어나가지고 세종 때 태어나서 한 세종 한 말년 때쯤부터 막 과거를 도전을 했다가 한 세조 때막 등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급제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그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그 찬탈한 거를 그 디스하는 글을 써요. 이 디스하는 글이 바로 그 조의제문인데 그이 조의제문의 글 모토를 따온 게 있어요. 모토를 따온 게 여러분들 혹시 초한자 아시죠? 그 중국 그 초한 시대 이때 원래 항우가 원래 있던 의제라는 그 군주를 폐하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는데 여기서 김종직은 의제를 단종에 비유를 하고 그 이제 항우를 세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왕위를 찬탈한 것을 디스를 까는 거야. 디스를 깠는데 문제는 이 글이 발표됐을 당시에는요. 그 글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요. 일단은 이 조의제문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글의 그 구조가요. 문장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문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김종직이라는 그 저자가 아니면요. 그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막 제자들도 해석을 못해. 당대 이제 집현전 출신의 최고학자 출신이었던 뭐 신숙주, 성삼문 뭐 등등 다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 조의제문이 당시 세조의 귀에 안 들어가요. 물론 김종직은 이 세조가 학자들한테 뭐 우주과학도 배워라, 뭐 음양오행 배워라, 뭐 의학 배워라 그런 얘기에 반대를 하다가 잘려요. 한번 파직이 돼요. 왜냐면 김종직은 당시 이 사림계열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성리학이라는 학문 연구 이외에는 그 다른 분야의 학문들을 부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했다 보니까 그 사림 계열이 그 고려 말에 그 이제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 말고 거기서 이제 갈려요. 거기서 이제 이색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 사대부. 사대부 중에서 근데 이색에서 그 제자가 이제 정도전하고 정몽주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몽주파가 그 일명 사림 계열이 된 거예요. 사림 계열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성리학 이외에 그 다른 어떤 분야의 그런 학을 연구하지 마라. 그런 게 뭐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파들의 되게 모순인 거는 이 성리학이라는 게 되게 중국 명나라 때 들어왔던 학문인데, 아니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명나라 때는 양명학을 연구를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영남학파의 유성룡도 양명학이 연구를 하는데, 그 선생님인 퇴계가 이 양명학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 거야. 그래서 유성룡도 이 양명학 연구를 포기를 해요. 모르겠어. 만약에 유성룡이 그 양명학 연구를 할수 있게 그런 좀더좀 약간 좀그 개방적이었으면 유성룡이 양명학 조선 양명학의 시초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김종직은 재상까지는 못 올라가는데 이품까지는 올라가요. 이품에 뭐 판서 자리까지는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그 이시해난 때부터 그 성종 연산군 때까지 관직을 지내는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이시해난 때 남이가 썼던 시를 뺏겨놓고 그 시에서 그 나이 20대에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그 내용을 끄집어가지고 남이를 죽여요. 그 이시해난의 그 진압 영웅들을 다 죽여버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자광은 김종직에 대해 미움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유자광이 함양에 놀러가서 시를 걸어놔요. 시를 걸어놓는데 이 시가 나중에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부임을 하면서 이 시를 떼서 태워버려. 유자광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를 갈죠. 이를 갈고 김종직이 죽으니까 막 얘도 선생님을 애도하는 그런 시를 써서 올려요. 그렇게 올려. 하지만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이 또 빌미를 제공을 하게 돼요. 이게 빌미를 제공하는 게그 김종직의 손자인 김일손이 그 이제 성종이 죽은 다음에요, 조선왕조실록에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를 하게 돼요. 왜냐면 보통 왕의 실록들은 왕이 죽은 다음에 그동안 사관들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썼던 사초하고 뭐 승정원 일기하고 그 시대에 써진 뭐 각종 기록들을 모아 서실록을 편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김일손이 이세그 김종 선생님이 김종직이 써놓은 조위제문을 갖다가 이 실록에 첨부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그 편찬진이 이거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야. 그 우연히 조위제문을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자광한테 이를 고발을 했고, 유자광은 오케이 한건 잡았구나 하면서 이를 또 연산군한테 갖고 가요. 그래서 연산군한테 전하, 김종직이 세조대왕의 비난하는 글을 올렸사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를 그대로 사초에 반영했사옵니다. 했더니 연산군은 처음 반응이 이랬어요. 물론 연산군도 그 성종 때부터 이 세자로 키워졌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세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식은 있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산군도 이 조위제문을 보고, 아니 이 글이 어째서 증조할아버지인 세조대왕을 욕하는 글이란 말인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이 조위제문의 문장은 어려웠다고 해요. 상당히 고급진 디스 컨텐츠였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유자광이 다시 이를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줬더니, 연산군이 그때 바로 김일성과 그 일파들을 다 잡아라, 잡아서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직은 이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제
묘지에서 묘소에서 시신이 꺼내져요. 관 깨가지고 시신 꺼내지고 거기서 목이 잘려요. 시신의 목이 잘려. 왜냐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살은 다 썩어 들어가고 뼈만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뼈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뼈 조각이 잘리는 거지. 부관참시를 당해요. 부관참시라는 처벌이 그 우리 그 정준하 씨가 한때 했던 이 유행어 있잖아요. 막 휴대폰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종직은 이 과거에 그 급제하기도 전에 써놨던 이 디스 콘텐츠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나서 두 번 죽었어요. 네. 그렇구요. 그래서 이게 무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오사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무오사화라고 부르는데 자 디스 콘텐츠에 좀 일명 좀 약간 일가견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고급진 디스를 한 거의 조선시대 최초의 디스 전문가가 김종직이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좀 시대가 지나서 다시 디스 컨텐츠가 조금 올라와요. 아 물론 그 연산군 시대에 이제 그 갑자사화 이후로 누가 한글로 디스를 올려 한글로 디스를 올렸더니 연산군이 노발대발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문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왔는데도 범인이 안 잡혀. 그래서 언문 사용을 금했어요 연산군은 한때. 물론 이는 중종 때 다시 복귀가 됐고요. 그 뭐냐 이때 그런 디스 컨텐츠는 서민들도 알 수 있는 디스 컨텐츠였다는 거야. 한글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시대가 지나요. 시대가 지나서 숙종 시대 때 그 이제 서포 김만중이 그 이제 희빈 장씨에 대해서 이 중전 인현왕후를 옹호하는 그런 상소를 올렸다가 이제 귀향을 가게 돼요. 귀향을 가게 돼서 그 이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그 장씨가 이제 중전이 책봉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한글 소설을 써요. 그게 바로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사시남정기인데 그 사시남정기도 원래 이제 조강지처가 버림을 받고 그 다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을 쓰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서민들이 알 수 있게 한글로 쓴 디스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만중은 밝히진 않았지만요 그 컨텐츠 자체는 그냥 타겟이 장희빈이야. 장희빈의 타겟으로 그 제대로 그냥 디스를 날리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어떻게 숙종도 읽게 됐어. 당연히 숙종은 기분이 상했겠죠. 왜냐면 한글이야.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이 완전히 딱 그 자기 얘기야.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김만중은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남인이 이제 뭔가 꼬투리가 잡혀. 꼬투리가 잡혀서 이제 인현왕후가 그 복귀하게 돼요. 인현왕후의 복귀로 이제 김만중 등이 다 복권이 돼요. 복권되고 그 나중에 이제 장희빈은 사약을 받죠. 자, 그 다음 다시 시대가 흘러요. 시대가 흘러서 좀 이제 현대사로 가볼게요. 21세기로 가서 나오는 디스 컨텐츠가 바로 이제 2011년에 있었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가 진짜 디스 컨텐츠 중에서 철저하게 그 정치적 중립을 유지 중립성이 전혀 없는 디스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이 디스컨텐츠가 나는 꼼수다. 김어준 총수, 뭐 정봉주 전 국회의원, 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 전직 뭔 타이틀을 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벌어들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 제작비보다 그이 팟캐스트를 다운받기 위해서 이 서버를 안정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확충된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던 디스컨텐츠예요. 그 워낙에 이 디스컨텐츠가 대한민국 아이튠즈 1위를 넘어서 가지고 세계 팟캐스트 정치 분야 1위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디스컨텐츠로 이 뉴스에까지 떴죠. 뉴스에까지 떴는데, 이를 알고 나서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고 형량이 선고가 되면서 10년 동안 이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려. 지금도 이제 피선거권이 없죠. 그래서 이 낙곰수가 한때 중단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이 낙곰수는 진짜 말 그대로 각하 헌정 방송이었어. 각하. 그러니까 기역, 아, 기역, 흥, 아. 이 철자가 아니고, 기역, 아, 키읔, 아. 그래서, 가카. 가카. 가카 헌정 방송이었어. 그래서, 이거 방송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분 없죠,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으니까. 그분은 은퇴했으니까 이제 뭐할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낙곰수는 철저하게 그 다음 대선이 이뤄져서 현 각하가 퇴임할 때까지만 이 방송을 제작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 12월 그 대선 직전까지만 딱 방송이 제작이 됐어요. 저 진짜로. 그래서 그뭐 낙곰수 뭐 공연도 있었잖아. 막그 캐롤 발표해가지고 뭐 기쁘다 가까우셨네, 뭐 창밖을 보라, 뭐 내곡동 가까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그런 디스컨텐츠라는 것이 진짜 이 시대를 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김종직의 조이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김만중의 사시남정기, 그리고 이제 현대 가장 대표적이었던 디스컨텐츠 낙곰수, 나는 꼼수다. 물론 저는 이제 iOS 유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튠즈 계정이 없었고 애플 계정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낙곰수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 뭔가 되게 막 배꼽 잡고 막 웃는데, 나는 도대체 이거 왜 웃는 걸까 했는데,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였어.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그런 정치 관련 컨텐츠를 좀 접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근데 뭐이 낙곰수라는 게뭐 그리 웃겨가지고 뭐 그런 이슈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스컨텐츠라는 게그 조이제문처럼 되게 그 고급진 디스를 해가지고 막 당사자들도 쉽게 알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문장을 어렵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사시남정기처럼 대놓고 한글로 쓰거나, 그리고 그 낙곰수처럼 아예 그냥 팟캐스트로 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 낙곰수 같은 경우는 뭐 비속어도 그냥 가감없이 그냥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이 디스컨텐츠라는 게 모르겠어. 시대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제 기분이 상할지라도 이 디스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앞으로 뭐 개선해야 될 요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이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화풀이 해버려. 그래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의원 자격이 정지가 된 거잖아요. 물론 지금 각하가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도 이런 뭔가 디스 콘텐츠를 맘 놓고 발표하기는 되게 힘든 시대예요. 일단은 저도 그 이런 디스 콘텐츠라는 것 때문에 당해본 일도 많고, 일단 기분이 좋은 일이 없었어. 일단 그것 때문에 저도 누군가 이게 디스를 잘 못해, 이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 낮은 변화구까진 던질 수 있어도 몸쪽 꽉찬 돌직구는 못 던져요, 저는. 네, 그렇고. 그래서 원래 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40분 동안 떠들었어요. 40분 동안 인문학 특강하고 떠들었는데, 어제 아프리카 TV 스튜디오가 그 방송 중간에 약간 오류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소리가 녹음이 안된 거야. 그리하야 그 저는 오늘 조금 이 40분짜리를 21분, 22분 이내로 줄여가지고 좀 간략하게 좋은 말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방송을 그 교육방송도 너무 길게 찍을 수가 없는 게그 컷당 그 편집을 하면요 이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22분 안에 일단 1부를 끊도록 하겠어요.